도움이 좀 되세요, 선생님? 많이 되죠. 기본적이나 이게 중국 학생만 있는 반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합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뜻을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수업하는 데나 이해하는 데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때 수준이? 저기 예? 저 학생들. 예, 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었는데 예, 제 옆에서 보니까 접다 뭐 다 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왕 선생께서 앞으로 좀 확실하게 밀어주시기를 예. 기대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공리에 수업을 마치고 채봉 씨가 남편과 배드민턴장을 찾았습니다. 배드민턴은 오,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아내를 위해 용관 씨가 취한 특단의 조치였는데요. 남편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해 채봉 씨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특유의 밝은 성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수준급이세요, 실력이. 네. 야, 이리와봐. 저, 우리가. 예. 저, 여기 채봉 씨 간다고 해서. 예, 예. 약속하지만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예. 한 잔 먹고. 아니, 우리. 다음 달 이사를 가는 채봉 씨 부부를 위해 클럽의 회원들이 작은 송별 파티를 마련한 것인데요. 너무 진짜 서운해, 진짜. 뭘 서운해? 일로 놀러 올 텐데. 왜 가도, 운으로 가더라도 여기 자주 놀러 와야 돼.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왔을 때 쫓아내지 마세요. 어느덧 정이 든 사람들, 채봉 씨 부부도 아쉽게 마찬가지입니다. 채봉이가요 명랑하고 항상 때 예의 바르고 저기 예 운동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래 보여도 채봉 씨 운동계 얼마나 귀여운지가 몰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찾은 이곳에서 부부는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채봉이 발전을 위하여. 수업이 없는 한가로운 오후. 채봉 씨가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아, 피자도 직접 만드세요? 그녀가 솜씨 발휘에 나선 메뉴는 바로 피자입니다. 와, 예사 솜씨가 아닌데요. 이렇게 보기에도. 뭐 색소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있어요. 먹으면 이제 피부에 뭐 이상한 거 생겨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집에서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어, 엄마표피자. 아이들 건강을 위해 간식은 꼭 직접 만든다는 또순이 엄마 채봉 씨. 그야말로 웰빙 간식인데요. 두 딸들도 엄마의 피자 솜씨가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우리 집사람 이런 건 좀 봐야 돼요, 꼭.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다 못생겼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큰딸 혜원이. 하지만 엄마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아이들과 대화 시간을 갖는 채봉 씨의 교육 방법이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엄마를 만들어준 것이죠. 뭐 물어보면 뭐 어떤데 기분 안 좋으면 뭐 한마디 들라고 기분 좋으면 안 물어보는 것도 다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채봉 씨가. 아유 그럼요. 이런 재미로 살죠. 피자 한 판을 더 구워들고 채봉 씨가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이 시간에 꼭 빠지지 않는 또 하나가 바로 채봉 씨가 준비하는 간식입니다. 하나도 되겠다? 저는 다 할 수 있는데도 아, 음식 쓰레기 버려줄게. 아 바다가 뭐 청소 한번 해줄게. 캐릭터를 부르면 가족 나간다. 아, 너무너무 둘이 어쩜 그렇게 이 네 식구는 항상 어디를 가도 같이 가고 정말 놀랬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로 단골로 등장하는 건 바로 가정적인 남편 용관 씨 얘기입니다. 다들 부러워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네는 너무 잘 만났다, 두 사람이. 어느 한쪽도 아니고 이쪽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도 치우치지 않고 너무너무 잘 만난 하나의 그야말로 모범의 가정 샘플. 이런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너무 더 예쁘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배우고 싶어요 저도. 저처럼 이렇게 항상 밝게 웃고 그런 점이 너무 좋아갖고. 사람들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만든 채봉 씨.
이런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길 그녀는 기대합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휴일 아침. 채봉씨 가족이 산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주말을 이렇게 함께하는 채봉씨 가족. 엄마가 더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난 둘 다. 저도 둘 다.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싫어하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싫어하고. 아유, 똑똑해요. 막내딸 혜은이의 애교가 힘이 되어 가족은 어느덧 산 중턱에 다다르고 토마토. 준비해온 간식을 먹으며 잠시 쉬어가는 휴식시간. 내가 선생님 돼가지고 내가 축하 선물 조금 샀다. 뭐야? 내가 책 하나 하고 좋은 거를 쌓을 수 있으라는 의미에서 지우개도 하나 줬어. 오, 이게 저기 선물 아니오 같은데 이게 왠지 숙제 같은데. 눈물 나라 그러네. 감동. 고맙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채봉 씨는 더욱 힘이 납니다. 혜은이 오빠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진짜 고마워. 항상 고마운데 말 못해서 그렇지. 아, 이해하지? 알지? 그리고 사랑해. 혜은 엄마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쭉 하면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여기까지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나하고 같이 또 살아주고 애들도 낳고 집 뒷바라지도 잘해줬고 참 고맙게 생각해.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의 더 예쁜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여태까지 엄마 아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언니 다른 사람이 저를 울릴 때 언니가 껴안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낯선 땅에서 가족의 사랑과 관심으로 당당히 자리 잡은 채봉 씨. 오늘의 왕선생을 만든 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왕채봉 씨 가족은 그러니까요. 그 살아야 되는 애정 표현에 참 솔직하신 것 같아요. 이 화면 보는 내내 어쩜 저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왕채봉 씨? 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거 서로 채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남편의 힘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세 딸 키우느라고 옆에서. 세 딸. 네, 큰 딸 둘째 막내. 지금 세 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 청일점으로 묻혀 사시다 보면은 질투심 때문에 곤란하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체성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여성화되는 기분도 나고. 근데 어떡합니까? 잘 살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은 있고 좋더라고요. 성격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네. 한국 생활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예. 처음에 왔을 때 큰애 4살 때 왔는데요. 네. 그때 집에서 아직 감호식으로 그 정도 심했었어요. 말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큰애하고 테레비 보고 시계 보고 몇이나 애 아빠 올 시간 됐나 그런 식으로 예, 가끔 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분도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우는 소리 나서 눈 떠보면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옆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토닥거려주고 위안 줄 수 있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한국말 배우로 많이 도와주겠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중국말을 사용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는 절대 중국말은 사용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되든 안 되든 한국말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텔레비전이니까 TV를 많이 봐라 하고서 이렇게 집사람 보고 아기가처럼 받아쓰기도 시키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근데 솔직히 좀 서운한 면도 좀 있으셨어요? 어땠어요? 있죠. 네. 한국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자존심 좀 강해서 발음 같은 거 가르쳐주면 옆에서
약간 삐지고 그래서 네. 그런 경 네,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 못하는 사람으로 좀 답답한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지금 느껴져요. 네. 남편이 아 얼마나 답답해.